Yeah.
이런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복음 앞뒤 본문을 따져본다면 이것은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좋은 포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밑거름인 것입니다. 이 밑거름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밑거름이라는 것을 알을 때 우리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는 것 없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상이라는 밑거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성부하는 일, 성자의 소리시도 성령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밑거름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학교에서 또 외국에서 공부해서 아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이 당신의 온 삶을 밑거름으로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이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맺어야 하는 소출 그리고 맺어야 하는 결실은 오늘 제2독서에 나오는 대로 확실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 분이 우리를 특히 사랑하시는 만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참된 것 포기한 것, 의로운 것, 정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는 것, 그리고 칭송받는 것들을 마음으로 간직하고 함께 모여 살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바쳐야 할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녀에게는 이것이 바쳐야 할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부모님, 우리의 부모님이신 하느님에게는 최고로 바치게 바치는 소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뭔가 피부 함께 행복하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감사하면서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와 나와 너가 함께 잘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결실이고 사람들이 가장 값지게 받아주시는 소출입니다. 이 미사 중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각별하신 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